2022년 7월 17일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총회 임원회의가 광석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광석교회에 방문하여 교단의 여러 현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대코와 간식, 안내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석교회 성서대학 열매 과정이 위임 목사님의 마지막 강의와 함께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열매 과정은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14주간의 강의와 제주도 선교 역사 성지순례, 중간 과제와 기말 시험까지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서대학 열매 과정에 총 55분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1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위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열매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저희 삶들이 좀 변화되는 과정이었기를 바랍니다. 성서대학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고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강의 듣게 된 거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석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는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유년부는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오늘 시작하여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